안녕하세요. 메이비입니다. 3월 12일 탄생화는 느릅나무예요. 느릅나무의 꽃말은 고기, 고결, 존엄인데요. 느릅나무는 아름다운 외관과 견고한 목재로 귀하게 여겨지고 있죠. 저는 느릅나무라고 하면 유진 오닐의 느릅나무 밑에 욕망이라는 그 연극이 생각이 나요. 제가 처음으로 봤던 연극이었어요. 대학 극장에서 봤었는데 그때 제가 연극반에 들어갔었는데 2층으로 만든 그 나무집이 굉장히 나무방이죠.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내용 자체가 약간 근친상간에 좀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어서 굉장히 어린 마음에 인상이 깊었던 그런 연극입니다. 그래서 오늘 옷차림도 약간은 좀 고전풍이 나는 그런 옷을 한번 골라봤어요. 특히 그 까메오 브로치가 예전에 한 18세기, 19세기 말 유럽풍의 그런 느낌이 나는 옷인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옷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3월 10일 태어난 사람들의 별자리의 그 수비약적 성격이랑 꽃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느릅나무는 겨울에는 잎이 지는 나무죠. 봄에 돋는 새순을 뜯어서 초장에 찍어 먹거나 국을 끓여 먹기도 하는데요. 느릅나무는 잎보다 먼저 꽃이 피고 열매는 보통 한 6월에 있는데요. 달리는데 날개가 있죠. 너무 예쁜 열매랍니다. 제가 그림 그리면서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었고요. 느릅나무는 뿌리를 약용으로 쓰고 있어요. 뿌리 껍질을 벗겨내서 그늘에 말려서 쓰는데요. 코의 질환에도 굉장히 좋다고 하고 향암 효과에도 좋다고 합니다. 3월 10일 물고기 자리에 태어난 탄생화를 느릅나무로 가진 사람은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경험을 잘 수용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10일이라는 생일을 볼 때 야심과 이상주의가 뒤섞인 당신은 삶의 현실적인 태도로 접근하려는 예리한 물고기 자리 태생입니다. 재능이 있고 다방면으로 능력이 많기 때문에 영감을 받으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독창성과 그리고 행정적인 기술을 발휘해서 종종 주도적인 역할을 해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경험을 잘 받아들이는 당신은 편하게 운신하고 싶어하며 물질적 감각도 뛰어나요. 그리고 틀에 박힌 생활도 싫어하죠. 자유를 열망하면서도 부드러운 매력과 따뜻하고 다정한 태도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섬세함과 사교적 재능 덕에 무례하지 않으면서도 솔직할 수 있대요. 당신은 사람과 관련된 직업에 최고의 만족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타고난 심리적인 기술은 판매라든지 광고 혹은 상담 영역에서 도움을 받을 건데요. 협력적이고 일을 잘 해내는 팀원이지만 사실 다른 사람에게 지시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리더의 자리나 혼자 일하는 것이 더 좋은데요. 천성이 연극적이고 상상력이 뛰어나서 음악이라든지 예술, 춤 혹은 연극을 통해 재능을 발산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술 또한 당신이 타고난 창의력의 긍정적인 출구가 되겠습니다. 1인에 태어난 사람과 마찬가지로 당신은 포부가 넘치고 독립적입니다. 목적을 달성하려면 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하지만 결단력을 바탕으로 목표를 이뤄내는데요. 개척 정신이 강해 먼 곳으로 여행을 가거나 자기 사업을 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당신은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알아야 하며 군림하려는 태도는 경계해야지 해요. 탄생월 3의 영향으로 당신은 자신을 표현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당신은 사랑스럽고
다정하며 사회적 활동을 즐기고 관심사가 다양한데요. 다재다능하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미여서 자기 수양을 쌓지 않는다면 너무 쉽게 실증을 내거나 한꺼번에 많은 일을 벌릴 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당신은 친구와 추종자들을 끌어당기는 아주 멋지고 다정한 매력을 지녔기 때문에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을 즐깁니다. 또한 자신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똑똑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즐기는데요.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것을 보니 당신은 파트너와 친구들 사이를 독단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사교적으로 대인관계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좀 더 많은 것을 정치할 수가 있습니다. 3월 10일 태어난 유명인으로는 샤론 스톤과 척 노리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신인 박두진님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3월 10일 태어난 사람들의 성격적 특징과 느릅나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내일은 쓴박입니다. 네, 봄의 대표적인 나물이기도 하죠. 내일은 쓴박이와 함께 좋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메이비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